그렇지. 왜냐, 왜 대단하냐? 부지하게 안 맞는 사람들이 사는 거라. 뭐가 궁금해? 아, 제가 좀 결혼을 할 수 있는. 봐. 결혼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고 남과 여가 만나는 거지. 네. 나이가 몇 살? 31요. 31? 네. 뱀띠. 32 시키야. 둘이에요? 31면 너 말띠셔야 되고요. 아, 그럼 둘이다. 어머. 제가 빠른이라서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준비가 돼 있니? 아, 이거 볼 준비요? 아니. 아, 결혼할 준비요? 이성을 만날 준비가. 이성을 갖다가 너는 연속극이나 만화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서른 둘인데 왜 이렇게 너는 아직 어른이 아니지? 애가 따는 소리. 18이라고 너는. 네. 18짜리가 지금 나한테 와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삼촌이 농담 삼아서 안 하기로 한 거고. 응? 네. 모든 게 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남자 안 만나본 거 아니잖아. 네. 너는 왜 너 스스로를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어? 뭐 이렇게 하룻밤 풋사랑 왜 그런 식으로 맨 지나가냐고 얘기하는 거야, 인마. 마음이 근데 그렇게 막 깊게는 잘 만나지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삼촌이 욕을 할 거니까 잘 들어. 네. 쳐올지 말고. 네. 백마산 왕자를 그려. 대도 않는. 연예인 같은 사람을 찾아. 대도 않는. 응? 근데 혼자는 너무 있기 싫어서 외로워서 찾아. 하룻밤에 풋사랑만 만나. 하룻밤에 풋사랑이라는 건 뭐야? 연애 경험도 그렇게 없지만 남자 경험은 또 많다는 얘기야. 왜 너의 값어치를 봐? 남자 여자의 차이점이 뭔 줄 아니? 몸에 신체에 붙어있는 거에 틀려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란 동물들은 원래 번식용이야. 응? 그래도 여자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자기의 몸이 허락이 돼. 응? 남자들은 근데 본능. 남자들은 그 아침에도 뭐 이렇게 지가 남자라고 이렇게 뭐 한다고 하잖아. 저 아랫두리에서. 응? 그게 그런 것도 큰 차이가 있는 건데 너는 마음이 안 열렸으면서도 몸이 허락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그 얘기를 꾸짖는 거야. 왜 네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냔 말이야. 이해가? 그렇게 해서 하룻밤에 만나고 두 번 만나간 사람들 연인이 돼 있어? 맨 놈이야 벌써. 봐라. 네 스스로 이름을 만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만순이 하자. 난 남자는 만식이 여자는 만순이 하거든. 만순이는 너무 안 예쁜 것 같다 이름이에요. 그냥 이쁜이라고 하자 그럼. 이쁜이 너가 이름답게 너 스스로 나는 이쁘다 나는 잘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해. 그래야만 남들도 너를 이쁘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야. 근데 너는 너 스스로가 싸구려를 만들어. 응, 쟤한텐 저렇게 해도 돼. 네 스스로가 나한텐 그렇게 해도 돼요. 여기다 편말에다 크게 저는 막대해 주세요. 알겠어? 네가 그러고 산단 말이야.
네 스스로 나는 소중한 우리 엄마 아빠의 딸이고 난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어떤 인격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귀하게 대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너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너가 그게 습입돼 있어. 넌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지만 또 굉장히 또 미친년 같을 때가 많아. 네 스스로가. 어디부터 너를 잡아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넌 가끔 벽보고 네 혼자 혼잣말도 하지. 벽보고는 아닌데 그냥 그냥 혼잣말. 혼잣말 많이 해요. 왜 그런 것 같아? 다 누구나 그럴까? 넌 특별해. 넌 특별하다고. 특별하다는 게 좋은 쪽으로 특별하면 좋은데, 좋은 쪽이고 특별이 아니라는 거지. 너는 이게 지금, 용군 자주 보지? 용군 TV 자주 보지? 그러니까 여기다 신청해가지고 공원으로 온 거잖아. 거기 보면 빙의라는 거, 뭐 퇴마라는 거 이런 것도 봤지. 남 얘기지. 네한테도 성립이 돼. 그게 남 얘기가 아니야. 이분이 너한테도 그렇게 우린 애들이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도 성인이, 너뭐 그래, 성관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내 상대자가 어떤 사람이고 집안에 어떤 일이 있고 이 사람이 초상집에 갔다 왔는지 어땠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 것까지는. 근데 그런 일이 그 사람한테 있는 사람이 나하고 행위할 때그안 좋은 기운이 거기를 타고 들어오는 거야. 이해가? 그렇게 해서 하나가 내 몸에 남고 또내 하나가 몸에 남고 그러고 나서 원치 않는 게 생겨서 또 지우기도 하고 이런 거 괜히 네가 18이 아니야. 18도 내가 많이 쳐준 거예요. 애기들 그게 많아. 그거는 더 나아가서는 너희 부모님들도 지운 게 너희 엄마도 3명은 보여. 그런 게 니한테 많이 타 있어. 니한테 있다고. 그래서 니가 나이는 서른도 다르지만 정말 애기 같은 짓을 할 때가 있고 지가 꽤나 귀여운 척 이쁜 척할 때도 있고 애기들이 그렇잖아. 응? 새침대기 같이 막 하는 거 너도 모르게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 그게 뭐냐면 이뿐이 니가 니 스스로가 니 정신으로 물론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8시간 동안은 니 정신으로 안 있다는 거야. 이해가? 애기들이 여럿이 붙어 있다. 너는 니 스스로도, 참 이거 유튜브에서 얘기하기 그런데, 너 스스로, 니 스스로도, 넌 그런 그 성적인 그 쾌감을 계속 느껴야 되거든. 그게 뭐냐면, 니가 그 행위를 하면서 그런 안 좋은 기운이 니 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도 막 그런 거, 그 욕구 충족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 시집 가고 싶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 거네 몸에 붙어 있는 거싹 제거하고 가. 안 좋은 기운에, 안 좋은 운세에, 좋은 것들이 붙어 있는 너한테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어. 잊지 마라. 너를 귀하게 대해, 네 스스로가. 그래야 너 귀한 사람 돼. 그냥 네 스스로 헌신짝 만들지 말란 말이야. 알겠니? 남자 만날 거야. 만나는데 가장 큰 거는 네가 안 좋은 시기에, 안 좋은 지금 운세에, 안 좋은 기운에, 안 좋은 것들이 형국에는 좋은 인연이 들어오질 않아. 알겠니? 안 좋은 운세나 안 좋은 기운, 요거는 네가 삼재이니까. 거기다 또 악삼대니까 요 기운이 좀 수그려들어야 되는 거고 가장 큰건너 자궁에 어깨 가슴에 붙어 있는 영가들 이것들 처리해야 되고
안 좋은 것들이 네 붙어 있어, 그것들이. 그래서 너 스스로도 모르게, 너 스스로 그쪽 부분을 뭐 이렇게 자극한다든가, 막 자위한다든가, 이런 게 너도 모르게 그래서 그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 다 떨어뜨려놔야 좋은 인연들이 오고, 좋은 인연들이 오면은 그게 평생의 반려자가 되는 거야. 무슨 일 하니? 간호사요. 응, 직업 잘 선택했다. 근데 왜 너는 똑같이 생긴 게 하나 더 나온다? 저 쌍둥이. 쌍둥이지? 네. 너 싸우면 걔하고 이길 수가 없어. 맞아요. 걔는 보통 성적이 아니라서. 걔는 너보다 더 심각하다. 걔는 눈이 돌아가. 눈이 돈다는 거는 화가 나고 뭐 이러면은 주체를 못한단 말이다. 맞아요. 너보다 걔가 더 심각하다. 너 걔, 그러면 걔랑 같이 사는 거야? 너 혼자 나와 있는 거야? 지금은 저 혼자 나왔어요. 다행이다. 맞아 죽을 뻔했다. 그럼 걔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거고? 엄마가 무슨 일 하니? 일 안 하셔요. 일 안 하고 그 극성을 어떻게 다 풀고 살을까? 아, 저희 엄마가 극성 아주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아버지가 돼지띠. 아버지는 무슨 일 하셔? 건축 쪽으로 사업하시는데 근데 건축 쪽으로 니네 아버지 사업을 해? 네. 진짜? 네. 그럼 니네 집 빚이 졸라 많아야 돼. 빚 좀 개살구라고. 포문 사업 하시는데 없다 말이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엄마하고 아버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진살이라고 그래 우리들이. 극과 극이야.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죽어야만 그 살이 끝나는 거지. 그러면 죽어야 될 사람이 만나서 너희들을 낳고 사는 거야. 이분들의 삶이 어떻겠어? 계속 부딪힘이지.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 그럼 엄마가 사업하고 있으면 엄마 스스로 아버지를 위해서 공을 많이 들여야 돼. 공,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말은 사업 안 되는데 자꾸 기울고 밑돌 빼서 윗돌 빼고 은행, 이은행에서 빼서 이거 해야 되고 저기서 빼서 이거 해야 되고 항상 금전 쪽이 회전이 너무 안 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자꾸 서로를 치는 게지. 그래서 이 궁합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야. 근데 예전 몇 년 전까지는 사업이 잘 됐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요즘에가 아니라 쉬운 말로 작년부터 아버지가 내리막을 제대로 타고 있거든. 맞아요. 니네 아버지가 작년에 딱 환갑 들어서면서 쭉 내려가고 있거든. 거기다가 엄마는 또 거기다가 엄마까지 또 엄마가 쌍운이 들어서 안 좋은 운세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네가 오늘 이 자리에 네가 올 게 아니라 네 엄마 데리고 왔어야 돼. 왜 그런지 왜 남편이 사업이 안 되고 있는지 그거는 아빠는 아빠 스스로 엄마를 운세에서 때리는 거고 엄마는 아빠 안 되게끔 운세에서 때리고 있는 형국이거든. 거기에다가 또 딸 자식들인 니네들이 또 악삼재야. 좋을 일 하나도 없지. 근데 좀 괜찮으실까요? 좀 지나갈까요?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너무 안 좋다고 하시던데. 아버지는 정리가 필요하지. 아버지는 정리가 필요하시고 사업을요? 아예 접는 게 아니라 현저하게 줄여야지. 현저하게 아주 그냥 지금은 욕심내지 말고 딱 먹고 살 정도만 딱 줄여야지. 근데 그것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은근 아버지가 뭐 해놓은 게 많아. 하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거 보면은 네. 아무튼 아버지는 좀 모든 걸 줄여야 되고 네 동생은 진짜 심각하다. 근데 걔가 올해 공무원 준비를 못하니까 저희 집이 다 식구들 사이가 다 안 좋아요. 니네 집은 네. 네 식구야 그러면? 네.
니네 엄마 진짜 벌좀 많다. 니네 엄마 진짜 벌전이 많아. 지운 게 많고 잃어버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니네 네 식구는 넷이 있으면 웃음꽃이 피어야 되잖아. 여자 세 명에 남자 하나니까. 그치? 너네는 웃음꽃이 아니라 싸움이 나야 돼, 항상. 맞아요. 화목했던 적이 없어요. 안 맞기 때문에. 부모 자식은 천륜이야. 하늘에서 지어준 인연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맞는 자식이 있고 안 맞는 자식이 있고, 그리고 너희 엄마는 네 다음으로 분명히 애가 또 바로 생겼을 거야. 그걸 낳았어야지 부부금슬이 그나마 커버가 되는데 분명히 지웠기 때문에 너희들로 끝나놨기 때문에 더 불퍼가 있는 거지. 너희 엄마는 어디 가서 삼촌 박수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태아령을 천도 좀 많이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 아, 본 적이 있다. 태아령 천도 하라고. 아, 하라고. 근데 한번 유산한 거는 제가 그거는 아는데, 그죠? 너희 엄마는 세 명이 있을 거야. 근데 저도 한 너도 새끼 있고 그걸 네 입으로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안 좋죠. 그거 남아있다니까 새끼야, 네 몸에. 생명은 지어줬지만 혼이 있다고. 왜 싸구려 같이 대하냐고. 왜? 그 때가 오고 그 시기 오면 네가 조심해야 되고 네가 더 해야 되는데, 그때 너는 그런 거 있잖아. 여자들 그 한 달에 한 번 마법 걸리기 뭐 전후 넌 네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이거를 뭐라고 했잖냐. 그때 그 성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올라와가지고 너 그거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야. 너 꼭 그때 문제가 돼. 그리고 쉽게 하룻밤 한 번 만난 놈 이걸로 그러지 마라. 근데 제 동생이, 아 그래서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너네 때문에 저기 안 하는 것 같다. 특히 집에서 제가 항상 문제라고. 너는 어느 쪽으로 뛰어갈지 모르는 거지. 넌 쌍둥이지만 네. 니네는 극과 극이거든. 네. 성격도 이렇게 쌍둥이면 비슷하고 생긴 것도 같아야 되잖아. 너네는 아니거든. 네. 네 동생은 남자애 되고 니는 여자애 되고. 응? 네. 넌 나이 어린 여자 더군다나. 푼수땡이지 뭐. 그래갖고 엄마는 걔랑 그래도 저건 사이가 좋은데 엄마가 항상 저를 너무 미워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빨리 20살 그 일하고부터는 빨리 내쫓아버리려고 했는데 제가 혼자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 예전에 대학생 때 제가 자취할 때도 겁이 나거든. 나는 겁이 많거든. 막 맨날 울었거든요. 그냥 근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외로웠고 그냥 혼자 된 것 같아서. 그래갖고 그 이제 제가 너무 힘드니까 붙어 살았는데 이번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못 참겠다 해서 이제 전 제 동생 나가 내보내는데 이제 저는 일하니까 바로 내보내고 제 동생은 공무원 준비 시험 보고 이제 금년에 시험 본대? 네. 근데 저는 안 기다려줘요 아빠가. 걔는 계속 있게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이랑요? 뭐 공무원 몇 급을 준비하는 거야? 구급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어려울 텐데, 걔는 어려울 텐데 금년에 시험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뒤로 밀려가지고 이번에 시험이 있을 걸 이달 말쯤에? 아 그래요? 좋은 소식은 기대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걔는 어쨌든 아빠가 내쫓을 거 같은데. 내쫓친다는 표현은 그렇고 독립시킨다는 표현은 네, 독립시킬 건데 걔는 좀 근데 회사 생활, 이렇게 직장 잘 다닐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돼도 마찬가지야. 공무원도 하나의 부서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 뭐 동사무소 가도 동료들이 있을 거고, 대인관계가 원망치 않아. 너는 그래도 아까도 서두에 삼촌이 막말을 했다만 그냥 함부로 사람들이 나한테 대하더라도 넌 그게 있는데, 걔는 그 생활 때 대인관계 자체가 갖기가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아. 정신적으로도 걔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된들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공무원도 직장이잖아. 네. 너희 엄마 정말 정성 많이 들이고 살아야 된다. 아버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너희들 잘 되게 해달라고 너희 엄마 스스로 정성 많이 들여야 되는데 너희 집은 진짜 공주를 찾아볼 수가 없어. 너희 엄마부터 공주를 많이 들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공을 안 들이고 사니까 많이 아깝다.
잊지 마로. 뭐 큰딸이니까 부모님도 걱정하고 하는 건 알겠는데 너부터 네 몸에 지금 붙어있는 네다섯 명 되는 거 그중에 반은 이상이 태아형이야. 그리고 또 하나도 남자도 있고 그걸 빼내라고. 남자 때문에 그 남자 영가가 있기 때문에 네가 가끔 너도 모르게 네 몸을 네가 막 만지고 그럴 거야. 그 남자애가 있어. 그래 얘가 그래서 가끔 혼자 집에 나와 있지만 흠집흠집 무섭고 막 그런 게 가끔 느껴지는 게 그거. 지금 사는 데는 어디야? 지금 남현동이요. 그 사당역 근처에. 아 여기 남현동? 네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사시고? 반포동이요. 아무튼 뭐 내나 반포나 사당이나 뭐. 거기서 거기네 뭐. 근데 이제 저는 직장이 사당 쪽이라서 그냥 아 그래서 일부러 그쪽으로 가까운 데로? 네. 그러니까 멀지 않다고 니네 엄마 아빠 집하고도 멀지 않다고. 또 궁금한 거? 저희 가족이 계속 아예 이렇게 다 끊어지고 이렇게 살까요?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네가 올 자리보단 너희 엄마가 오셨으면 좋을 건데 너희 엄마 고집이 한 고집 하는 성격이라 안 좋은 게 있으면 좀 풀어내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띄어내고 좀 그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안 좋은 거를 너무 갖고 가다 보니까 안 좋은 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안 좋아 또 안 좋아 또 안 좋아 이렇게 형국이거든. 그리고 네가 지금 뭐 독립해갖고 나와 있다고 하지만 너도 매일매일 불안불안하거든. 그거는 뭐냐면은 그냥 부추매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오늘 상담해 준 사람 중에 구타라고 하는데 대놓고 얘기하는 건 네가 처음이다. 아까 먼저 간 애 남자애 별로야? 니하고 동갑이더만. 네. 걔는 진짜 못했어. 아 진짜요? 남자 모태솔로 이날 이때까지 32명 이 세 명도 못 만나봤어 제대로 그냥. 내가 그래서 모태솔로냐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너는 여기 곱하기 10 정도는 돼야 되잖아. 근데 이상한 남자들만 그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저 막대해 주세요. 저 싸구려입니다. 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알겠어? 이거 굉장히 큰 거야. 아무리 추파를 보내와도 여자의 그 기본은 뭐야? 튕김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야. 네 좋아요. 밥 먹자. 네 좋아요. 술 한잔 먹자. 네 좋아요. 아니라고. 집에 가서 널널하게 대자로 누워서 맥주 마시면서 텔레비 볼 시간이 할 일이 뭐 아무것도 없이 집에 가서 펑퍼짐하게 놀 시간이 있어도 바빠요. 약속 있습니다. 응? 네 스스로. 좀. 네 스스로 그냥 쟤는 언제 몇 시 새벽에 불렀나 해도 나와. 이 개념이란 말이야 네가. 그거를 나무라는 거야 삼촌이. 알겠어? 또 왜 가족끼리 화해가 편하지 않고 웃음이 안 피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느냐. 제각각이 가지고 있는 살들이 너무 세. 살들 좀 풀어내라고 하고 싶어. 그래. 따로 사는 게 낫죠. 따로 살아 해도 10군데 뭐 많긴 하니 꼴랑대 끼지. 갖고 있는 살들은 꼭 풀으라고 하고 싶어. 당연히 따로 사는 게 낫지. 아 그리고 제가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항상 제 인생 좀 내리막으로 자꾸 그런 느낌이 자꾸 들고 너무 불안하거든요. 잘 살 수 있을까요? 앞에 너무 불안해서 너무 미칠 것 같아요. 아, 이뿐이 니만의 성격은 니가 니만의 생각을 가지고 니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은 안 흔들리지. 여기도 붙어있고 여기도 붙어있고 여기도 붙어있고 니가 옳은 판단을 못하지. 옳은 판단을 못하는 것과 동시에 항상 그 불안감들은 오늘 이 자리 온 길에 약속 하나 하고 가라.
못된 생각 하지 말어.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이런 거 있지. 이런 충동 느끼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술 먹지 마. 너 안 먹는다 소리 하면 입 찢을 거야. 응? 넌 은근히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 술도. 그리고 먹으면 너도 모르게 많이 먹는다잉. 그런 거 먹었을 때 꼭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더군다나 지금은 뚝 떨어져서 네 혼자 살고 있어. 가뜩이나 외로움 같은 걸 많이 타는 것이 또 혼자가 나와 있단 말이지. 아, 정말 너희 집은 살 좀 풀고 살라고 하고 싶다. 그 살이라는 게 서로에게 빚으로 가는 거야. 엄마한테, 아빠한테, 동생한테, 또 동생은 너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또 아빠는 아내한테, 딸 두 명한테, 엄마는 아빠한테, 너희 딸 두 명한테, 서로들. 그 살이라는 거를, 이거 가는 거를 절단 내고, 그래야지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때서 나오고 있고, 꼭 네 몸에 붙어있는 것들은 다 빼내고 옳은 정신, 바른 정신으로 살아. 네만의 성격이, 네만의 정신으로 살으라는 거야. 지금은 이 네 정신도 아니고 이럴 때 보면 네 정신인데 저럴 때 보면 애기 정신이고 저럴 때 보면 또 어디 시크먼 남자놈 정신이고 네가 수시로 그래. 또 아,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데서 사주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안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되게 뭐 가진 것도 없고 되게 부모 보고 없고 자식 보고 없고 남편 보고 없고 형제 보고 없고 막 어? 누가? 다른 사주 그냥 죽여버린다고 그래. 되게 뭐 지금 너 보고 이쁘니 보고 죽으라는 거야? 그러면? 미안하다면서 이 씨발 미안하다 하면 또 할 얘기 다 했네. 그건 아니지. 제복이 없다고? 네. 제복은 있는데 왜 없대? 그래서 남편한테 남편이 어떤 걸 그게 막 속썩이고 해도 무조건 참고 경제적으로 의지해야 되니까 참고 살아야 된다면서. 너도 전문 직장인인데 왜 그딴 소리를 해? 사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명리나 뭐 이렇게 정해진 거이거든. 근데 거기서 삼촌과 같은 얘기해? 너한테 연가적인 것도 안 좋은 것들? 테마 같은 거 얘기 안 하잖아. 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삼촌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삼촌 말. 그치? 남자 만날 거야. 분명히 만나. 너가 준비가 되면. 지금은 얘기했잖아. 너가 너무 안 좋은 기운이고 안 좋은 것들이 있고 안 좋은 운세라고 얘기했잖아. 네. 이것도 언젠가는 가는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지금 삼재야. 내년 나가는 삼재야.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금년보다는 내년이 훨씬 좋아. 그리고 내후년은 더 좋을 거야. 네. 응? 그 사주 어디서 봤어? 그 새끼. 내 욕.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죽으라는 거야. 뭐야. 그 왜 사람이 걱정이 되고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비관적인 얘기만 다 해주고. 그 사주 보는, 너 사주 봐줬네. 잘 사는 것 같아? 아니요. 어디서 봤어? 그 부산에 그냥 유명하다고 그랬어. 잘 살아? 유명하다고 그러더니? 그래도 삼촌 강남에 있어. 그럼 그렇게 박복한 건 아니. 근데 그 말이 또 틀리진 않을 수 있는 게 네. 지금 너 몸에 그렇게 안 좋은 기운들이 있으면은 근데 그 남자는 왜 붙어 있어요? 그거는 너가 그런 관계할 때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거는 너 그 아래쪽에 붙어 있어. 그래서 너도 모르게 쓸게. 유튜브만 안 찍고 있으면 그냥 나온 대로 팍 얘기하겠구만. 그래서 잘 살 수 있겠죠? 너무 불안해. 그거 다 빼.